오늘 밤엔 중요한 이 경제 지표들이 여러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미국의 소매 판매는 1984년 이후 최대 폭으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현재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월의 소매 판매 지표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오늘 미국에서는 이 시카고에 이어서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 규제가 완전히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경제가 다시 한번 급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미국의 오늘 4월 이 기업 재고도 발표가 되고요. 이 애플이 오늘부터 팟캐스트 구독 서비스도 시작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유럽에서는 백신 여권이 완전히 도입이 되게 됩니다. 2월 1일부터 유럽의 7개국이 이미 백신 여권을 선제 도입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럽이 글로벌 표준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지급준비율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인민은행이 외화 지급준비율을 5%에서 7%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여론까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스마트 금융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 특징적인 점이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한국은행이 이 CBDC의 계획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을 공개하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